쾌락은 행복이 아니다. 왜? 이제 벌써요. 여러분, 강의 듣는다는 게 그래요. 들었다. 들어서 나는 안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질문을 던지면, 아,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들은 것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로 확실하게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들었다, 안다. 제가 이 원칙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성경을 배워서 안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그 말이지,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근데, 특히 요즘,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성경은 보면, 이거는 몰랐네. 이거 몰랐잖아. 이런 게 나오면서, 힘이 나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 이를 더 깨닫게 된다면, 나이 자꾸 먹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슬프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서울을,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가을에 10월 말쯤 돼서 여기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면, 다 산속길 아니에요. 그렇죠? 단풍이 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좋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야. 내가 단풍을 일평생 많이 봤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단풍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년에는 단풍이 더 좋겠지. 이렇게 꼭 성경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 사람들의, 노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태도는, 아이고, 살 만큼 살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옛날보다 덜 아름답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시시하게 보면, 다, 단풍, 내 많이 봤어. 단풍이 뭔데, 단풍이면 단풍이지, 뭐. 네. 그런 태도가 압도적으로, 노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서서히 다 끄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단풍이 좋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성경을 몰랐다면, 내가 지금 이 단풍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의 틀림없이,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볼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야. 우리가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쾌락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게 진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그 모든 그런 아름다운 단풍을 봐도 결국 모든 그런 단풍같이 아름다운 것들도 나를 어떻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야. 내가 마음속에 담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쾌락. 사실상 좋은 거야, 아니요? 사실상 좋은 거지. 달콤하고 짜릿하고, 예. 사실상 좋은 거지. 예. 술 한 잔 착 들어가면 그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내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행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그 쾌락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나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선택하느냐, 쾌락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선택에 반응한다. 우리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고, 오늘 빼먹었어. 그렇죠? 네? 자, 스트레칭 하고, 화이팅 하잖아요. 화이팅 하는데, 저는 우리 윤영이 씨하고 화이팅 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정말로 확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 황 선생님의 표정, 처음에 오셨을 때요. 표정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이런 힘든 마누라,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뭐, 남편으로서 어떻게, 뭐를 해줄 수도 없고, 맨날 구사리만 맞았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사리 맞아도 뭐예요? 신경질 화도 낼 수 없고, 막 그게 다 보여요, 제 눈에. 그러니까, 제 집사람입니다. 그냥,
감정이 없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영이 선생님 얼굴에 행복한 기운은 하나도 없었어. 온 세상의 불행은 자기가 다 짊어진 거. 아, 그랬던 그 얼굴이 요즘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윤영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화이팅하고 강의 끝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 제가 볼 때 이렇게 변하려면 알기만 알면 안 돼요. 강의를 듣고 강의만 듣고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두 부분은 선택한 것 같아. 뭐 하기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황 선생님도 행동으로 뭐,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표현을 두 분 다 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실제로 표현하면서 살아본 것은 뭐예요?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 선생님도 이제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한번 보내야 돼. 지금 그놈 하셨거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사실은 장점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노화를 늦춰야 돼. 아시겠죠? 그동안 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문자라도 탁 사랑해라고 탁 보내놓으면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말을 이런 표현을 안 하려고 수고했던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 말로 하면 아마 사모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뉴스타트한테 가더니 조금 맛이 간 모양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모시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면 와, 남은 여성이 달라져요. 와, 지금 이 두 부부처럼 이제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표정이 박사님 저 즐거워요. 이렇게 그냥 숨김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조용하게 유전자가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고 우리의 그 뜻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나 그 뜻을 가졌으면 행동으로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 호남 사람들은 사랑 표현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 표현을 제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예 사랑 표현을 하는 놈을 빙신이라고 그래, 경상도는. 그렇게 자라왔다니까.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좀 어떻게 다정하게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친구들한테 들키면 난리가 나는 게, 이게 빈신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일부러라도 이래야 돼요. 이 집에는 어떤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표현한다는 게. 이게 그냥 이게 저 대청봉 넘는 것 더 힘들어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큰 그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그런 주가 있어요. 그 노스캐롤라이나는 이 산천이 한국하고 상당히 닮았어요. 그 아팔라치안 산맥 해가지고 산이 꽤 많은데. 그래서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가면은 이제 아주 따뜻하고 바다에 가깝고 이제 더 남쪽이고, 노스 캐롤라이나는 한국같이 겨울에는 춥고 눈도 오고 이제 그런 한국과 참 닮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그 큰 거 뭐라 그러나, 요즘은 그 서울에 그런 거 뭐 시니어 센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아주 잘 발달해 있어요. 이제 거기는 건강한 노인들이 사는 곳이야. 그리고 나이도 뭐 60대 뭐 그러니까 60세부터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싱싱한 노인들이 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크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저를 초청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면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재밌게 이제 오전에 오전 10시부터 이제 11시 반까지 하고, 이제 저녁에도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두 차례 시켜서 일주일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한 3일 하고 났는데, 어떤 그 미국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좀 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내일 오전 강의 시간에 노래를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피아니스트하고 반주자하고 뭐요, 이걸 좀 맞춰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한 45분쯤 일찍, 이제 강의장에 도착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관계자들이 저한테 얘기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별거 아닌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냥 몰랐다는 거. 그 관계자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럼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당시 제가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도 늦게 자고, 그리고 좀 자고 빨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책을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로 이 책을 쓰면 시간이 막 벼락같이 가요. 예. 네. 그래서 이 참 놀라워요. 아, 조금 했다. 한 시간 지났겠구나 하면 세 시간이야. 그래서 이 줄거리를 맞춰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고 이러다 보면 막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있다가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 오늘 왜 저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가? 그러더니 여보 가자 그래. 지금은 아직도 뭐 한 시간 가려면 출발 시간 한 시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여보 당신 몰라? 그래. 그 뭔데? 오늘 아침에 노래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반주자고 만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음하기로 유명해요. 여자로서 아주 엄한 여자예요. 왜? 전 직업이 교사예요. 근데 교사라고 다 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사 중에 제일 엄한 교사가 훈육주임이죠. 네, 우리 집 사람은 훈육주임 출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절대로 훈육주임 며느리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훈육주임은 단호하고, 확실하고, 법을 지켜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게 너무 분명해요. 제가 지금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외출하고 하면, 여보, 손 다 씻었어? 옛날에는, 손 씻어야 돼. 씻고 와도 손 씻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출신 마누라를 얻으면 맨날 배워야 돼요. 이 남편이 나이가 말이에요. 그건 20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훈육주임님은 자꾸 훈육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훈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마 죽을 때까지 훈육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윤 선생님이, 내가 너무 엄했고, 뭐 좀, 자기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윤 선생님만큼 팍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자기도.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윤 선생님 말씀이 좀 도움이 됐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윤영희 씨하고. 그래서 이제, 너 몰랐어. 모르는 게, 몰랐던 게 무슨 죄요? 그럼 이 훈육주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몰랐어? 그럼 이제 단박 어디로 튀냐면,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남편이 몰랐냐, 이거지. 못 들었으니까 몰랐지. 그래서 나는 못 들었어. 그러면 됐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부인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와,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 여보, 몰랐구나. 빨리 가야 돼. 되고 자신이 이렇게 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는,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다. 이런 걸 원론적인 얘기라 그래요.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뭐예요? 팍! 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반응이 속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때는 그 집사람이 이제 제가 강의하러 간다, 이렇게 되면 다 검사 받아야 돼. 머리부터 쫙 검사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검사 안 받았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때는 벌써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검사를 쫙 받고, 그래서 그리고 머리가 조금 뭐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잡혀가서 드라이를 새로 해야 돼. 그러더니 이제 여보 일로 와 드라이 해야 돼.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막 이게 막 폭발하려고 했다. 안 해. 그 안 해 하는 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호텔 그 이제 주로 드라이기가 화장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드라이는 해주네? 누가 더 나은가?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더 나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후닥닥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했죠. 가는데. 이게 막 냉랭한 거요. 냉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얼음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냉기가 도는 얼음 속에 있을 것 같을 때 이 얼음을 부셔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얼음 부시기. 라는 그 속어가 있는데, 그거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얼음, 아이스를 브레이킹, 깬다. 야, 이 얼음을 깨야 돼. 이 얼음 안 깨고 꽝꽝 얼어가지고 가면 무슨 노래가 나올까? 노래가 나온다고 해도 뭐예요?
영, 노래할 기분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또 강의할 기분도 아니야. 야, 이거. 근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꽉 막고 있는 힘은 뭐예요? 자존심의 힘이야. 자존심. 네. 아시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꿀려? 안 꿀리지. 네. 이렇게 상대방을 뭐야, 자꾸 꿀리게 만들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아, 오케이. 네.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면, 이제 또 부부싸움을 해서 그런 얼음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진 사람이 먼저 말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네가 해봐, 먼저. 나는 안 할 거야.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을 깨려면 져야 돼. 먼저 져야 돼.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 상대방을 억압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야 돼. 상대방을 억압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져주는 것이 사랑이야.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다 됐어. 져주는 거가 맞다. 그래서 이 얼음을 내가 먼저 깨야 된다. 그거 이제 이론은 다 세웠어. 마음에 이론은 다 섰다고. 져주는 게 맞다. 까지 갔어. 그렇다고 깨져요, 얼음이? 안 깨지지. 내가 먼저 행동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막 그 행동에 들어간다는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야. 이 경상도, 사나이에.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 골목에 나서 애들하고 같이 놀자. 그때부터 5살, 6살부터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뭐야?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다 보고 그러니까 막 그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자를 가시나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시나들이 말이야. 이런 말은 예사로 하는 게 이제 경상도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여자는 그냥 꽉 눌러야 된다. 라는 생각에 막 확고하게 사로잡혀 있죠. 근데 호남 사람들에게는 참 다정하더라고. 그렇지.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또 서울 와 보니까 뭐예요? 막 매끈매끈하게 흘러가는데 사랑이 넘쳐. 이 경상도 너무 무식해. 이거는 무작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놀랐으면 부인한테 져준다, 뭐, 이거는 있을 수? 불가능한 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줘야 돼. 내가 먼저 말을 꺼내려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하나님. 내가 먼저 행동에 옮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미국을 가면 코스모스 가을이 돼도 코스모스가 없어. 코스모스를 본 일이 없어. 근데 그때가 가을이었어.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쫙 가는데 저 앞에 꽃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코스모스 같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고개를 콕 숙이고. 그래서 제가, 응급결에, 저 코스모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어, 맞네? 얼음 다 깨졌어요. 네. 우리 남편이 져주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느낌으로 깨닫는 것이요. 이 개들이 그런 것 같아. 특히 진돗개. 이거 다 감을 다 잡아버려. 그걸 이제 사랑을 주면서 키워보면 그걸 서로 교감이 돼. 아, 와, 막 그 순간부터 뭐예요? 온기가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해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그러니까 분위기 확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쫓겨나가 버린 거예요. 악령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정신님이 탁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랑이 느껴져. 응? 그래서 가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집 사람이 핸들 잡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먼저 말해서 고마워. 자기는 한 며칠 안 하려고 그랬대요. 자, 이것이 이제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을 사랑이야. 왜? 이 경상도 사나이가 자기 나는 경상도 남자라고 라는 그 자신, 자아를 극복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 유전자. 내 유전자도 켜야 되고, 사랑하는 내 아내도 유전자도 어떻게 켜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지금은 아마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의 아주 유명한 Ivy League 대학이죠. 그게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National Bestseller, 미국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책 제목이 Learned Optimism. Optimism이란 말은 뭐예요? 낙관, 낙관, 하는 거. 어떻게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뉴스타트식으로 하면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법. 이제 이런 책이. 보면 마틴 셀릭만. 자, 그래서 참 저는 이분을 아주 좋아해요.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한 사람. 그, 이제, 여기 뭐냐면, learned 라는 말은 학습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긍정적인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뭐 연습하고 학습 안 해도 긍정적이야.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한다. 라는 것을 자기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 연습, 학습 다 같은 말이죠.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변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그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기분 나빠 죽겠네. 제기라 말이야. 어쩌다가 이런 놈의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돌리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할 때 연습을 정말로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생기다. 그리고 생기로 유전자가 켜진다. 그 유전자가 켜지면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나의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 원칙이 다 그렇게 서 있어. 그 서 있는 원칙대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그래서 웃는 것도 연습해야 돼. 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게 1945년이에요. 제가 43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 두 살, 1945년 때 일본이 망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은 만주가 일본 땅이었으니까, 거기서 일본 관리로 아주 빵빵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린 일본 사람이야. 왜? 우리는 이름도 뭐예요? 그때 이름 다 바꿨어. 그래서 저도 일본 이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저보고, 다케짱! 그랬어. 다케짱.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 다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급히, 기차를 타고, 그 일본 정부에서 마련한 기차 타고,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길에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 열차 칸 안에 거의 막 한 3분의 2는 다 죽었어. 막 기총소설, 비행기 앞에서 기차 옆을 지나가면서 타타타타타타 막 목이 떨어져 나가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지고. 거기에 제가 있었어. 두 살짜리가. 그러니까 끝나고, 부산에 딱 내렸을 때, 상구는 어떻게 돼 있었게? 그 악몽이 완전히 지배.
그냥 밥을, 밥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요.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건강 상태가 막 형편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막 맨날 아파. 그리고 웃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4살, 5살 때부터 막 불면증이야. 잠을 못 자겠어. 여러분, 제가 그런 놈이 지금 80이 돼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이게,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배낭에 돌을 집어넣고, 지금 완전 군장 15km입니까? 15km 배낭 메고 제가 산에,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건강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벌써 죽었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되자 이거 변해야 된다. 이러고 살 수는 뭐요? 없다.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나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웃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웃어. 왜? 웃는 게 너무 부러워. 애들이 웃는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애들이 그랬어요. 출석 부를 때도 겁났다니까 저는.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그럼 예! 예! 그런데 이상구! 그럼. 목소리가 겨우 들어가려. 그 웃지도 못하지. 오늘부터 웃을 거야. 라고 결심을 딱 했다고. 오늘부터 웃을 거야. 그래서 거울 보고, 피나는 노력했어. 그런데, 쑥스러워 죽겠어. 얼마나 쑥스러웠냐 하면요. 제가 거울 보고 웃으려고 하니까 어떤 놈이 창문도 다 닫아놓고 아무도 보는 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니까 어떤 놈이 그래. 방 안에 아무도 없어. 그게 누구게? 나야. 나는 웃고 싶고, 웃는 나를 비웃는 나도 있어. 인간은 그렇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웃고 싶은 상구가 있고, 웃지 못하게, 상구를 웃지 못하게 하는 상구도 있는 거야. 내가 둘이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함께. 그래서 항상 갈등이야. 그거를 분명하게 한쪽을 어떻게 내가 힘을 실어줘야 돼. 나는 웃는 이상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게 예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그래, 이놈은 이제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웃으면, 새끼야, 시끄러! 하고 막 발로 밟았어. 그 신용까지 하면서. 이런 투쟁이 필요해요. 확실한 낙관의 선택을 위하여.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한 달쯤 하니까 내 기분부터 달라. 왜? 정신님이 들어온 거야. 악령은 쫓겨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되는구나. 학습한 거요. 선택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목표를 세웠냐고 하면, 개학이 되면,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외갓집, 그 과수원, 가서 과수원 한복판에 서서, 우와! 저도 해보니까 막 속이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딱 와서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뒤로, 우와! 누구야, 이거? 상고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못했다면, 뉴 스타트고 뭐고 자신이 없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배웠냐면, 그래. 선택하고 결심해서 선택하면, 행동으로 가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배워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의사가 되고 그 인류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우와 나는 이제 의사야 하던 것도 뭐요? 이거 안 되네? 병 안 났네 이거? 하니까 뭐요?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보는 거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던 의학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니까 뉴 스타트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살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 드리는 걸 도우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 단풍이 좋구나. 내가, 하나님을 놀랐다면, 이제 이 단풍 볼 것도 몇 년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슬퍼졌을 텐데, 여러분, 그날 그 단풍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게? 천국을 가면 이 단풍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아니겠죠? 네. 자, 여러분, 우리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를 받아서 가슴에 품고 유전자를 키면서 우리 긍정을 계속 연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